오늘 지금 보내드리는 이 주소가 오늘 수업할 칠판이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파워포인트 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원스톱 뭐이 상태에서 계속 수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왜 느닷없이 학습부진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선생님들이 낙제 현장에 나가면 이 공부를 안그 생활지도의 문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일어나겠어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한테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공부에 관심 없어 보이고 또안 하는 애들 때문에 교사가 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리고 요즘은 학령 미달은 학업성 지도의 20점 미만인 학생들, 그 학생들을 이제 학령 미달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 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예, 답을 주셨네. 관심 없는 애들이요. 네, 맞습니다. 관심 없는 아이들이 생활지도의 문제까지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 여기 정책 자문관을 하고 있고, 무슨 분야냐면 지금 현재 생활교육의 정책 자문관을 맡고 있고, 또 지금 학력 미달 부분에도 정책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활교육의 문제와 이 학력 미달의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 나갔을 때 그런 아이들 공부, 여기 지금 우리 동대, 사대 우리 친구들은 정말 공부 잘했잖아요. 근데 막 당황하게 됩니다. 얘는 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구별이 안 되고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충분히 좀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이 주제를 택했고요. 이 주제로 이제 오늘까지 오늘 세 번째 강의네요. 자,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교직에 나가시기 전에 제가 카페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인데, 여러분들이 교육 좀 채팅창에 붙여 넣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면 여기 와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2010년에 만들어졌죠? 2021년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2만 9,588.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이 현직 교사들입니다. 이 현직 교사들이 여기에서 지금 12,256개 현직 교사들이 이렇게 정보를 왕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살짝 봐두시는 게 임용되고 나서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가령 여러분들이 3월에 올해 이제 임용 4학년의 경우에 올해 임용고시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와, 내년 2월이면 막 연수원에 연수받고 이럴 때만 구름 위에 막 이게 뭐 정신 못 차려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3월부터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이런 어려움, 자잘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신규라고 담임 안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60, 아마도 10명에 6명 정도는 담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과 지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팁을 검색하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쓴 저서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다섯 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임용고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여기 다섯 권이 있어요. 교사 리더십에 관한 거, 요거는 교사 119, 요거는 여러분 같이 저경력 신규 교사들 멘토링을 한그 결과, 실제로 2만 명, 제가 2010년부터 2만 명가량의 선생님들과 특히 이제 신규나 저경력 선생님들을 멘토링했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아, 현장에 나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요거는 교수님이 소개를 화면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저의 교단 35년 생활 기록 요거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낯섭니다. 교생실 나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요즘 애들 왜 이래? 나하고는 또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법을 담은 책. 요거는 올해 나온 올 1월에 나왔어요. 학교군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B2Z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 자, 송 선생님은 왜 굳이 학급운영 B2Z라고 했을까? A는 어디에 갔을까? 자, A는 무엇일까? 지금 채팅창에 답을 주시면 일바로 답을 주신 분께 상품을 책 다섯 권 중에 한 권을 교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자, A는 무엇이냐? 세상 어디에서 다 얻어도 이것만큼은 남이 줄수 없다. 선생님 자신의 무엇? 여기 영어인데요. 요거를 여기다가 채팅창에다 답을 주시면 일바로 하신 분께. 아, 벌써 올라왔네요. 예, 일바가 올라왔어요. 영어로 여기 뭐 인성도 틀리지는 않은 말인데, 예, 바로 선생님 자신의 네. 맞췄어요. 예, 바로 자, 답 보실까요? 어떻게 맞추냐? 그렇습니다. 네, 요 방법 지금 정답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 정답은 드래그를 하니까 나타났죠? 자, 이거는 지금 블로그입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도 아닌데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가려졌을까? 자, 이 비기를 아시는 분 정답을 여기다가 채팅창에 달아주시면 역시 제가 또 교수님 통해서 책을 한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작! 자, 정답을 이렇게. 드래그해야 정답이 나타나게 한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벌써, 와우, 와우. 야, 역시 대학생이 다르다. 이거 선생님들하고 하면 답이 잘안 나와요.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대단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거 아닌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기 글씨 써놓고 이거 하얀 글씨체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과제를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그걸 일일이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도 역동적인 퀴즈를 낼수 있다. 예, 1분이 막 지나갔어요. 그렇죠? 예,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타이머를 씁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대면 수업할 때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학생들이 이렇게 듣죠. 타이머 귀엽죠?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어디 가면 다 있을까? 녹화를 네. 했나? 한번 봐봐. 녹화. 녹화 놓습니다. 아, 녹화.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직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예비교사, 사범대 3, 4학년 학생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학력 미달인 학생을 옆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일인데요. 저는 이게 올해 시행됐는데 사실은 저는 20년 전에 미국 연수에 가서 그거를 이미 제가 보았어요. 미국 교실에 수학 시간, 특히 수학 시간에 반드시 그 교실에 어떤 또 협력 교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건 정말 탁월한 제도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비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제 수업에 와서 수업을 관찰하고 또 수업 지원도 해주실 분이냐 했는데 여태까지
6분의 교사가 제 교실에 수업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 그 교생실습 불과 한 달에 불과한데 빽빽한 일정에 그거 일정 소화해내느라고 정말 그 학교의 알맹이를 못 본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자, 진정한 교생실습 같이 읽어볼게요. 수업 관찰 보조 시작. 얼굴을 네, 입모양을 보여주세요. 네, 수업 관찰 보조 학습자료 제작 월별 협의회 대학 학내 교사회 참관 학부모 참관 동아리 야외 활동 인솔 보조 학생들과 온라인 공부 상담 등 다양한 교육 활동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소감문을 이렇게 쓰셨어요. 교생 실습에서는 이런 것을 느낄 여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3학년 이상인 사대생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응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메모하시죠. 399292 여기다가 여기 있네요. 여기. 강사님한테 전화해서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아까 그 카페가 2010년부터 운영됐는데 신규 선생님들 3월에 좌절을 너무 많이 봐요. 임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을 뚫고 도달한 거예요. 정말 경주 말처럼 네? 경주 말들이 양 옆에 눈 가리고 이렇게 뚜그닥 뚜그닥 그랬죠. 그런데 정작 3월에 도달하니까 너무나 힘든 현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다음 서울시. 자, 그러면 학습 부진 이유와 극복방법. 요거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문제아들이 행동을 하는 이유, 이렇게 보셔도 똑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 학습 스타일이 다른 아이, 다중지능이 다른 아이, 요거는 2번의 경우는, 아유, 저 선생님 내 스타일 아니야? 하는 거예요. 2번, 다중지능. 공부하는 지능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공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서 행동. 그러니까 이름하여 뭐 ADHD, 우울증 이런 아이들입니다. 다섯 번째, 요건 최근에 제가 발견해낸 건데, 아, 얘네들이 학교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방과 후에 자기들 활동을 해. 이미 직업인이나 다름없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게 지금 워낙 이 마의 시간이죠? 2시부터 4시 공부 집중돼요? 안 되죠? 근데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면 공부가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력 미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제가 통계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복지 대상 학생, 수급자라는 복지 대상 학생이 있는데요. 천호중의 경우에 전교생의 14%가 복지 대상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습 부진 학생 명단을 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드렸더니 학습 부진 학생의 경우엔 약 40%가 복지 대상이더라. 그러면 전교생 평균, 일반 평균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예, 무려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가난이라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학력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러면 일단 이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올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이 둘이 연합을 했어요. 얘네들이 아침을 먹으러 복지사실로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왜안 올까요? 맛있는 빵도 주고 우유도 준다고 주고 잼도 주고 그러는데 왜안 올까요?
그렇죠. 아유, 정답. 아, 감사합니다. 이게 답을 주시니까 이렇게 저도 막 가치 있다는 느낌 들어요. 이 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저도. 그렇죠. 맞아요. 아유,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복지사 시대 가는 그것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몹시 부담스러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니까. 아침 안 먹는 게 분명한데. 복지사 선생님 아시잖아요. 아침 안 먹는 게 분명히 안 오더라. 그래서 이제 복지사 선생님하고 한게 아침 모닝 카페다. 그냥 아침에 와서. 근데 두 번째, 이게 학력 부진반, 뭐 학력 향상반. 그러면 애들이 자존감이 상하죠. 자존심 상해. 공부 못한다는 건 낙인 찍혀. 그래서 제가 이걸 살짝, 근데 애들을 관찰해 보니까 뒤에 학습 스타일이란 말이 나오지만 애들이 하나씩 재주가 있어요. 특히 이 하반 애들이 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 다 꿈쳤어요. 제가 야 니네 학력 부진반 아니야. 학습자료 제작반이야. 이렇게 이름을 학습자료 제작반이라고 그러고 정말 위촉장까지 줬어요. 위촉장 그 한글에다 도장 뭐빡그 지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드려. 여기 지금 단톡방, 여기 오늘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단톡방에 나가지 않는 한 제가 여러분 교직에 계실 동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제가 멘토링 해드릴 거예요. 위촉장을 주고 막 그건 난리를 애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 말이야 학교 와서 공부 때문에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은 이건 뭐냐면 영어의 비교급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 수준의 비교급 문장. 수지는 하나와 키가 똑같다. 뭐 수지 is as tall as 하나. 이 문장을 내가 이렇게 만화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반아이 작품이에요. 이 하반아이 작품. 얘는 대단하죠? 이건 프로 수준의 이런.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거의 전교생을 제 페이스북 친구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이 나오면 바로 페이스북으로 올려줍니다. 아무개 작품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자존감이 그냥 뿜뿜인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내가 친구들의 학습에 기여한 대가로 먹는다는 거죠. 애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와서 작품 하나씩 이렇게, 이건 뭐, 얘는 얘보다 더 빠르다. 뭐, A runs faster than B. 뭐 이런 문장이죠.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얘네들이 그동안에 이 영어 자체에 관심도 없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비교급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세요. 어디, 눈도 살아있죠? 네? 네. 땀 찔찔 흘리고. 네. 이것도 이렇게 아침에 아이들이 작품 하나씩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있으니까 주소를. 자, 아까 이게 제가 이제 파악을 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입니다. 저를 오늘 동대 여러분들 앞에 여기 지금 비대면 카메라로 이렇게 오게 한 것이 요한 장의 그림 사진이에요. 이게 94년도 작품이에요. 누렇죠? 그때 시험지도 이게 지금처럼 하얗지 않은 누런색이야. 근데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볼펜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 눈도 깜빡이 잘 깜빡이지도 않아. 그냥 좀 무섭죠. 제가 교무실에 가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고은이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일 보시다가 저를 쓱 이렇게 보셨다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더 이상 말도 안 해. 그러면 자기 일 봐.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 그 한마디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이해되어야 돼. 채팅창에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 말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 선생님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 특별 상품을 드릴까요? 자, 요 상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땡, 그건 아니고. 학생이 먼저 다가오길 원한다? 그건 아니고. 신경 쓰지, 그렇지. 네, 정답 맞아. 신경 쓰지 마. 네, 요 상품. 김수현 씨가 두 개네. 응? 아, 그래요? 그럼 뭐두개 이거 드려도 되죠. 자, 요거 상품 제가 교수님께 드릴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 선생님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얘기야.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우연히 그 아이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가 보여. 그래서 제가 아무게 얘 내가 그 만화 좀 봐도 되겠니? 근데 만화가 가득 차서 연습장에. 그래서 야 정말 인심 쓰듯이 종이 한장 주고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 이렇게 그림 좀 그려봐도 줄래? 그랬거든. 그냥 인심 쓸듯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로 이렇게 그려왔어요. 15개의 단어. 15개. 어떤가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단어 표현을 잘 해가지고 여기 뭐 지붕, 텐트, 드랍 이건 떨어뜨리다, 이건 벌이 쏘다, 스팅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애들에게 이걸 인쇄, 여기 화이트로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애들 나눠줬더니 브라보. 그 시끄럽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 문제 푸느라고 엄청 몰입을 한 거예요. 제 인생이 그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그동안 뭐 해온 거지? 아이들이 그때 이제 배운, 그때 깨달은 것이, 아, 귀로 들어서만 학습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도 느낀 거죠. 결국 뭐예요? C. 눈으로 보면서 학습하는 애들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비로소 교직, 이게 교직 10년째 되던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제 ADHD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몸을 움직여야 학습이 돼. 그래서 ADHD 전문가들은 애들이 일어나서, 책상 위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용납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고등학교에선 교실 뒤에 키 높이 책상 놔뒀죠. 그냥, 물론 졸려올 때 나가서 공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ADHD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요. 걔네들은 좀 움직여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신체학습자.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신체학습자. 그리고, 아까, 이 스티커로 붙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지금 이 사대생 여러분들은 듣기만 해도 다 이해되죠? 완벽한 청각학습자예요. 그러나 이거는 20대나 되어야 완성되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학교에 나가서 대할 아이들은 이런 학습자입니다. 시각, 신체, 촉각.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으면 나가서 어떻게 수업 못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뭐라 그래? 자, 과연 이 아이가 애니 중학교가 있었으면 얘가 몇등 했겠습니까?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는 수학이 없어요. 과목이 없습니다, 아예. 그럼 얘는 몇 등이겠어요? 네. 세 번째. 그래서 애들이,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에이, 저 선생님 수업 내 스타일 아니야. 이랬던 거죠. 학습 부진이 아닌 거죠. 누구의 부진이었어요? 교사인 저의 부진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학습 스타일이고, 그게 이것을 아마 좀더 세분화한 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 제가 교직 초반에 공고에 교직을 시작했고, 고2 기계과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120명 중에 120. 오늘 사례들은 전부 이 학력 미달이었던 아이들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엔 IQ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IQ가 79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돌고래 IQ가 7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돌고래랑 맞먹는 IQ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아니 아니라 120명 중에 120등 하고. 근데 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얘는 그냥 학교에 와서 온갖 그 방송 기기 고치는 데는 기계과에서 최고의 아이야, 방송 받는 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공고 졸업하자마자 서울시청에 지하에 가면 OA 기기, 사무 자동화 기기 전문점이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발군의 영업 실력을 보여서 동기 중에 가장 빨리 사장이 되더라고요. 성수동에 자기 회사가 있어요. 자기 형님까지도 모셔다가 직원 수를 막. 그러면 도대체 IQ가 뭘 말하느냐?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죠, IQ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굳이 말하자면 언어를 잘한다든지 수학을 잘한다든지 뭐이 정도는 말하지. 얘가처럼 대인관계 지능이라든지 뭐 신체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이건 못하는 거죠. 이 아이는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지능이 탁월해서요.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잘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딱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구매과장, 구매 담당 부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 안에 누가 키맨인가를 먼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결정력이 있는 사람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IQ 79인데. IQ 79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뭐가 높았던 거예요?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탁월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다중지능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하시고 현장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서론에 불과하고요. 오늘의 본론, 학습부진의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말씀드릴게요. 정서행동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부에서 법으로 정서행동 검사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무엇을 보느냐? 집중력이 낮거나 불안하거나 학습부진하거나 짜증 등 부정적 기분,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또래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아이들을 선별해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관심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병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서울시 소아정신보건전문의들의 내원 환자, 청소년 내원 환자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ADHD가 3위, 인터넷 중독 2위, 우울증 1위. 정서행동 장애와 정서행동 검사의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는 거죠.
우울한 거, 집중력, ADHD 집중력 안 되죠? 이것이 충분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정서행동 검사와 기초학력 미달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이미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지적발달 장애 애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한 반에 하나, 둘, 셋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근데 그 아이들이 바로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통계로 확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서울이 기초학력, 요건 2014, 꽤 오래됐어요. 최근 검사는 없습니다. 2017년부터 검사를, 전국적인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폐해가 크기 때문에, 2014년, 2014, 16년까지 했는데 비슷합니다. 서울이 부동의 1위, 기초학력 미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관심, 행동특성검과 관심군과 이 색깔이었습니다. 1위부터 10위를 제가 요 관심군 도표를 가지고 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1위가 관심군 5위고, 8위가 9위입니다. 대전은 좀 상관이 없고, 세종시가 4위인데 관심군 비율이 6위예요. 경기도 5위인데 7위입니다. 강원도 학력미달 3위인데 정서행동검사 고위험군도 3위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9위, 3위, 2위, 9위. 그래서 결국 관심군 상위 12 시도교육청과 기초학력미달 상위 용 10개 시도교육청이 8개 시도교육청이 일치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가설, 저는 뭐 학자가 아니고 이건 이제 교수님이나 학자분들이 규명을 하셔야 될 건데, 정서행동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국 학력미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아니냐? 저는 이게 제가 뭐 학문적인 깊이는 없습니다. 이 통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정서행동 검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에 대한 우리들이 이제 그렇다면 백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두 가지 백신 맞고 있나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화이자 이런 두 가지 백신을 맞고 있죠. 그럼 정서장애에도 백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 드라이커스라는 사회 교육심리학자가 좀 존경스러운 분인데 무려 9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낯선 행동, 이분은 드라이커스는 낯선 행동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미스비헤이비어, 문제 행동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 행동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그 속에 우울감이 있다. 낯선, 대한민국의 낯선 행동 6대 행동이 있어요. 제가 만든, 요건 제가 만든 도표예요. 내려다 받으셨다가 나중에 영문 수업할 때든지 학술적인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런 끼어들기 떠들기 떴다 방잠땡. 자, 채팅창에다 우리 한번 써볼까요? 끼떠따 방잠 땡.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오케이, 끼 떴다 방잠. 이게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이 무려 20번의 암기 효과가 있어요. 예, 입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어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외우는 거다. 끼 떴다 방잠 땡. 근데 요것이 알고 보니 다 이런 우울감에서 비롯되고, 그 백신이 있다. 백신이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 동대 학림관 309호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난 가장 큰 보람이 이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나가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앓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이 날이 갈수록 낯설어. 왜? 백신이 있는데 모르거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이것의 최대. 그래서
절묘하죠. 소속감과 보세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감싸요. 백신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낯선 행동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속감. 자, 그러면 좋다. 이제부터 이세 가지. 세 가지가 뭐라고 했나요? 3위 ADHD. 자, 써볼까요? 같이. 2위. 2위가 뭐라고 인터넷 운동. 아이고. 네, 소자. 세 가지다. ADHD, 인터넷, 우울증.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현재 ADHD입니다. 실은 우울증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눈에 드러나는 거는 ADHD 애들이거든요. 왜? 뭐 움직이고 뭐 선생님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이래 잃어버리니까. 그것의 처방.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사라져요. 주변에서 슬슬슬 사라져. 왜? 애가 나대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제 옆에 가면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애들이 슬슬슬 사라져. 자기 주변에. 자, 그러면 애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구가 어느 날부터 안 놀아주거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 뭐가 낮아져요? 형편없이. 무슨 감? 예, 네, 바로 자존감이 낮아져. 이걸 ADHD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워줄 것인가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방법. 이 지금 오늘은 이 컴퓨터 앞에서 하고 있지만 보통은 제가 저기 프로젝션 그 스크린 앞에서 수업을 하죠. 그러면 이 컴퓨터 앞에는 비다. 이 자리에 누굴도 바로 ADHD 학생이라고 놔두세요. 그러면 애는 그토록 갈구했던 애들의 관심을 그냥 어느 날부터 확 정말 그 야간 경기할 때그 경기장의 그 불빛 보셨나요? 비대면 세상이 돼가지고 보지도 못하겠네. 그렇게 막 애들 그런 애가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으로 수업 시간에 컴퓨터 조작을 받아 이렇게 입력해 주기도 한 방에. 얘는 선생님의 가장 큰 도. 얘네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몰입하면 그것을 빠져나오질 못하는 게더큰 문제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 앞에서 컴퓨터 조작하죠?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교사는 알지도 못하는 기능을 얘네들 스스로 찾아내더라고요. 요것이 ADHD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 애들이 잘하는 것에만 집중을 잘하는 것에 착안해서 제가 고2 때 일이에요. 고2 담임할 때인데 39명 중에 39등으로 들어왔어요. 고2 올라올 때. 자, 그러면 39명 중에 39등이면 어딜 갈수 있겠어요? 네? 자, 선생님들이 교사야, 담임교사야. 얘 어느 대학 보내시겠어요? 뭐 이름도 다안 떠오르죠? 어디 뭐 어디 저기 먼데 그 기숙사 있는 학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만 3등급이더라. 다 9등급인데. 자, ADHD 특징이 뭐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들 다 해도 영어 한 가지만 해. 그래가지고 토플 최고가, 지금은 영어 특기자가 그렇게 활성화, 그 당시처럼 활성화는 안돼 있나 있다고 하는데, 토플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고2 때 39등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아이는 중장비 수출업체의 해외 보수팀으로. 영어 잘하죠? 또 활발하잖아. 넉살 좋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39명 중에 39등. 여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이양경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코드 중에 하나는 재미없는 걸 싫어해요. 바퀴벌레보다 뭘 싫어한다. 지읒지읒. 자, 요거, 오! 와, 와우! 와, 좋아, 오늘. 와! 오늘 이 마의 시간 오후 3시에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이한경 드릴게. 이한경도 드립니다. 이것도 드리고, 내가 교수님한테 다 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드리고, 내가 이것도 드리고. 요거는 초식이에요. 초식. 예쁘죠? 요것도 제가 교수님께서 다 상품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게. 이거 가지고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학교 나갔을 때 베테랑 소리 듣지. 요즘 애들이 재미가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어 줘야 애들이 아이 애들이 애쓴다. 우리 선생님 우리 애끼려고 애쓴 웃기려고 애쓴다. 그 정도 바라봐 줍니다.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잊자. 자, 두 번째, 인터넷 중독인다. 근데 이 중독이냐 몰입이냐, 이거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WHO는 인터넷 중독이라고를 질병으로 분류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되냐는 것이 좀 있어요. 그 왜냐? 제가 볼게요. 이 아이는 한 여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꼴찌 하던 애예요.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이동 수업하러 저희 영어 교실에 오면 잠을 자는데 어느 정도로 자느냐? 조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콩나무처럼 잔다고, 영어에서는 콩나무처럼 잔다고. 그래도 쉬는 시간 종이 울려도 깨질 않아. 그 여학생을 제가 깨우라니, 남교사가 여학생 잘못 깨우다가 성추행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요건 상품으로 드릴 수가 없어. 좀 비싸. 요거를 이 아이 때문에 샀어요, 제가. 어디 가서 사냐면, 동대문역 내리면 창신동이 있어요. 교사가 되실 분은 창신동 완구 도매상에 꼭 가보셔야 돼. 완구나 문구는 학습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저는 1년에 몇번 갑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게 트렌드인가, 그 파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걸 틀어줬더니 깨울 때 얘하고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리 들으면서 얘가 웃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 저는 참 애들은 뭘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뽀통령이래, 뽀통령. 뽀로로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 녀석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래퍼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뭐 하느라 이렇게 잠을 잘 자냐?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저 밤에 좀 바빠요. 뭐로 바빠? 선생님,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마인크래프트가 뭘까? 잘 모르는데. 네,
그 게임에 제가 BJ예요. 밤이 되면 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방송 자키야. 근데 유수한 그 영상 사이트에 랭킹 안에 들어가는 애랍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는 학교 동료들도 살을 갖자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아냐? 선생님들이 저를 아세요? 학교 와서 이랬던 거죠. 어찌됐든 제 수업 시간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특별한 얘한테만 주는 프로젝트. 중학교 기본 800단어가 있습니다. 목록과 단어를 주고 제가 너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틈나는 대로 이 800단어 네가 좀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 달라. 대답이 걱정인 걸작입니다. 아, 손님 좀 바쁜데. 상상이 가세요? 요즘 아이들 바쁘답니다, 지가. 예, 그런데 좀한 몇십 개 만들어 줬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 여기 지금 어몽 AMONG 사이에 앵그리 요거는 그 당시 앵그리버드가 유행해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이걸 볼때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을 모르는 저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또래 애들 중에 적어도 한 반에 몇명 정도는 마인크래프트에 빠져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구조물을 보는 관점 자체가 저희들하고 다르죠. 그야말로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1위. 자, 이 시계를 타이머를 선물로 드릴 찬스.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나라의 자살률 도표인데요. 2020년 현재,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에 몇 위일까요? 여기다 등위를 써보세요. 아, 네. 4위. OECD 가입국 중에 1위. 1위. 2위. 오지선다. 1위, 2위, 3위, 4위, 5위. 네. 정답은 1위입니다. 1위. 그러면 왜 갑자기 자살률 이야기를 하냐? 자살률이 1위라 함은 결국 뭐도 1위다. 우울증도 1위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이 우울하고 사회가 우울하면 누구도 우울해요? 애들도 역시 우울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정신과의 이분은 석좌 교수,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조차도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 해법을 뭐로 들었냐? 바로 자존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뭐 마지막에 더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이미 바쁘셔서 방과 후를 준비해야 된다. 고등학교 2학년 34명 중에 33등 했던 애가 있어요. 이 녀석이 참 33등인데 전혀 애가 뭐 초조한 기색도 없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어깨를 막 팔을 대고 이러고 자요. 절대로 엎드려서 자진 않습니다. 매너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야, 그럼 뭐 피곤하냐? 그때 아, 네, 스님. 제가 태권도 사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관장님이 저보고 그 애들 다 가르치라고. 제가 아직 4단은 어른이 돼야 단을 준대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사범 자격은 없지만 지금 관장님은 저한테 네가 사범이라 해라 이렇게 하셔서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유치원 애들 선생님 무지개띠 응? 빨리 놓쳐파나 뭐 걔네들 제가 다 가르치고요. 또밤 10시 오면 성인반도 제가 다 가르쳐요. 이런 거. 오, 죄송해라. 아,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있어. 고등학교에 가시는 선생님은 특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얘네들 무기력해서 엎드려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그러면 너도 뭐 학급에 기여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34등. 학교에 진짜 안 나오고 결국 대학에 안 갑니다. 학교 못 가는 애들 없어요. 우울해서 안 가지. 걔의 멘토로 해서 학교 안 나오면 데리고 오는 역할을 얘 맡겼어요. 얘가 대학은 태권도학과 4년 이제 진학했죠. 그런데 3학년 되더니 애가 이제 그런 어려운 애들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전과하고 지금은 부리에서 위기학생, 가출학생들 상담센터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기적, 이거 기적과 같은 것들 아니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저는 이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사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임용고시를 왜 준비해야 하냐?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 지금 학습 부진의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우리들이 신경 쓸 것도 없죠. 학습 스타일 다중지능. 이거는 뭐 그냥 맞춰주면 되죠.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삶에 만연한 우울감입니다. 어떤 작은 사안에도 막 불붙듯이 막 휘발성으로 불붙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심하기 때문이다. 우울감입니다. 근데 사회가 우울한데 우리 애들만 행복하겠어요? 우울한 그대로 교실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려면 교사는 저는 그래서 시대의 종합예술가라고 봐요. 아이들의 상담가 해야 되면서 같이 놀아주는 놀이지도 사회 하면서 얘들아 수업 끝났다. 이제 교수가 이게 왜 이게 전통적인 교사상이 아니죠. 우리는 치유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주제를 압축 표현하면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팅창에 열렸기 때문에 채팅창으로 앞으로 꾸준히 제가 임용고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또제이 둘째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상담교사로서 임용고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제가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얻은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가령 이런 정보들. 서울에는 서울교육이라는 잡지, 개간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특집기사, 기획기사 정도는 임용고시 면접 준비를 위해서도 읽어두시는 게 좋거든요. 심층면접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큰 방향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제가 단톡방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이 강의 중에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질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질문 주시면 아, 그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러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채팅창에 저는 채팅하는 카톡창
카톡창에 그 선생님들, 전국의 선생님들 한 2만 명 정도와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어요. 무엇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질문하셔도 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벌써 10년이 넘게 멘토링을 해서 정답 다 올려놨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자, 여기 이거 개콘처럼 구호로 요거 우리의 교사가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아이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서 이 시대의 우울감을 압도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구호로 같이 마무리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속감과 자존감이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압도하게 네, 카톡에서 뵐게요.